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쵸. 본격적으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또 바닷가로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철 바닷가에 특히 또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많이 드시니까 중독을 조심해야 되지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비브리오 폐혈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비브리오 폐혈증이요? 예. 이거는 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다가 또는 바닷물 속에서 놀다 피부 상처를 통해서 유입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복통이나 구토, 설사 이런 것부터요.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은 전신 감염으로 이행이 되는 거죠. 7월 달에 급증한다고 돼 있어요. 야, 그럼 큰일 났네요. 제가 요즘에 복통이랑 설사가 좀 동반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비브리오 폐혈증을 좀 의심해도 되는 건가요? 바닷가 다녀오셨나요? 간증은 없습니다. 예, 아닐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예.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전염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까? 사람 간에 직접 전파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사율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과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간 질환자나 결핵,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자들 노약자, 어린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을 또 안 걸리려면 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법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어패류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긴 한데요. 네. 우선 피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바닷가에 들어가시는 걸 자제하시고요. 수영 후에는 깨끗하게 씻고 가정에서는 생선을 드실 때 흐르는 문에 깨끗하게 씻고 칼, 도마 이런 소독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씨 혹시 생선 회 드신 거 아니죠? 회는 안 먹었는데요. 예, 그럼 아닐 근데 겁니다. 근데 방송을 날로 요즘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은 되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고의 예방은 주치와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